아이들의 장점을 바라보세요.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. 에디슨은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엉뚱한 데가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몇이 될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둘이라고 대답하는데 에디슨은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 말했습니다. 에디슨은 학교에서 가르쳐 또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집에서 교육하는 게더 좋겠습니다. 선생님의 뜻밖의 말에도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아들의 남다른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는 아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에디슨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자 어머니는 교사의 경험을 살려 에디슨을 직접 집에서 가르쳤습니다. 그러던 중한 곳에만 열중하는 에디슨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. 에디슨의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, 끈기를 보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를 잘 살려 발명왕 에디슨으로 키워냈습니다. 꿈을 향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고 있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세요. 혹시 어떤 아이가 남들보다 못한 점이 있더라도 아이가 가진 장점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려 주세요.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.